그렇겠네요. 자, 개발진 분이 오신 것 같네요. 근데 어제부터? 오신 것 같... 안녕하세요. 개발진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안 보이시나 지금? 아이고. 와, 안녕하세요. 녹음실에서 인사하는데. 와, 여러분. 박원석 디렉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네. 여기 오시는데 네. 아무래도 목도 마르실 것 같아요. 나우의 과즙이랑 지금 키워. 네, 여기 같이. 와, 여러분,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마비노기 디렉터 박원석입니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분이 마지막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니, 제가... 아까 보니까 GM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아니, 이거 GM. 와! GM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 내가 감은 거 같아요. 와! 나이스! 몰래 카메라 성공!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 아니야. 저랑 나란히 앉아야 돼가지고. 아, 네, 이쪽에 이렇게. 와. 아이고. 뻥이지. 어? 무슨 내가 개발팀 저거야. 아니지, 지금. 와, 반갑습니다. 와, 진짜 와주셨네, 진짜. 아이고, 잠깐요. 제가 이거 좀 세팅 좀 하고요. 아, 보자. 내가 이제 나오나? 그럼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아, 예, 괜찮아요. 제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화면이 좀 약간 안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오시는 길 같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거를. 아니, 갑자기 오프돼가지고.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보고 계신지 몰랐죠, 저는. 그러면 오신다는데 어떻게 안 보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위에 여기에 자리에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보일 것 같은데? 아,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서. 볼 것 같은 안 보여서. 어찌나 능청스럽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아, 제가. 여기 오기로 약속 다 해놓고. 나랑 만나기로 약속 다 해놓고.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엑스포트를 줄 수 있다 없다? 그 영업기밀 이런 거. 네, 여러분. 사실 제가 다 문의드리고 사전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청기도서라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메이비티디 2000원 고맙습니다. 지금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션님. 근데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아, 정말요? 김수키님. 좀만 더 땡길게요. 네. 코송이님. 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약간. 오젠님 레전드다. 오젠님 레전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이시죠, 이분들은?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천기 제가 다 섭외했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것과 달리 다 섭외됐습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되게 날씬하게 나와서 좋은데요? 진짜 근데 살이 되게 빠졌어요. 아니, 그동안 또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진짜. 이게요, 잘 못 먹고 잘 못 자면 이렇게. 왜? 아니, 왜 잘 못 먹고 해서. 아시겠지만, 네. 지금 그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나, 네, 횟수들이나, 네. 사이트들을 보시면, 좀, 이게,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이 되잖아요. 훨씬 되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많은 저희 개발실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노고로 인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저희 마비노기 개발실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진짜 박수 여러분 박수. 진짜 개발진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시간을 갈아서 정성을 갈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아, 다들 짝짝짝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진 분들 몇 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업팀 김재현입니다. 보고 계시니까요. 김재현이 2만 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일이라서 또 할 때마다 들어올 때 리액션 해줘야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리액션 혹시 잘 하시나요? 나름 한번 누르고. 아, 그래요? 사실 한 적은 없는데. 지금 한번 이제 2만 원 들어왔다! 딱!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박. 이야, 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시네요. 할 수 있네요. 네. 끼가 있으시네요. 아이고, 김재현님. 태양아로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읽어주시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번에 김재현이 이제 95개조 벽지 저번에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제가 그거 벽에다 붙여놓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인증샷 봤는데 네. 아, 사실 저한테 되게 물어보셨거든요. 아직도 이게 달려 있는지. 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아, 인증됐고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하나씩 보면서 줄 긋고, 아, 이건 다 온다. 95개 줄요? 혹시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네. 어느 정도 긁은 거 같나요, 이제? 3분의 1쯤 긁은 거 같습니다. 야, 그래서 3분의 1 진짜 대단하다, 진짜. 95개에 3분이면 30개 아니에요. 그쵸. 그 말도 얼마나 커요, 그게. 아, 진짜. 여러분들이 건의해주시는 거 다 하나하나 읽고 이렇게 다 해주고 계세요, 지금. 정말 지금 감동을 받고 계셔가지고 다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대 팀장님 중 평이 가장 좋으신 듯이라고 하시고 요즘 업데이트 너무 좋아요 하시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아, 다 좋아하시네요. 자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인사했으니까 먼저 네.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그 사실 몇 가지 그래 여러분들 말대로 제가 섭외 다 해서 몇 가지 이제 토킹을 좀 할 거예요. 제가 10분, 15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네. 있을 거고 할 건데요. 네. 자, 몇 가지 제가 일단 짜여온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제 기준으로 한 거라서 좀 약간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얘기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네. 요즘에 이 추억담 이벤트 네. 굉장히 좋아요. 마비노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졌는데 이 디렉터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오케이. 이런 거죠. 네, 네. 아, 정말 이거는 싫고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비노기에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네,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했었던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이 네. 이제 적응하는 과정들이나 또는 이제 그 앞에 다른 유저분들이랑 기존 유저분들이랑 플레이하면서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네. 어쨌든 업데이트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준비 답변이에요. 준비 답변이에요. 준비 답변이었고. 자, 정말 이제 사적인 답변이에요. 짱이다. 끝났다. 가수야, 우리 마비노기. 정말 다행이다. 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저는 정말 혼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노심초사 하면서. 네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사실 이런 걸 할 때 걱정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당연하죠. 몇 번을 논의하고, 분석하고, 네. 또 보고, 괜찮을까, 아닐까 고민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막. 네. 그러면서 했는데 업데이트하는 그 순간까지도 진짜 되게 막 덜덜하는 마음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짜 한 거예요. 큰 마음 네. 하시고 하신 거죠. 네. 막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막 이제 한 게 이게 막 저희도 처음 나와서 우려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도 네.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떠냐면 저는 요즘 길드원분들 중에서 이걸 보고 네. 진짜 길드원이나 뭐 접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네. 다 복귀해서 지금 다시 또 잘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영어들을 너무 복귀 잘 시켜주셔가지고. 아유. 아니, 막, 마도카의, 아, 이름, 그, 막, 네. 팟사이트에, 막, 네. 예, 막, 그, 뭐, 서버 꽉찬부터 시작해서, 후니프로 아. 아, 올라오면서, 좋아. 사실 그런 걸 써주시면서도 보면은, 아, 되게 많이 이렇게 기쁘게 생각해주시는구나, 라는 분들. 아.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는 초보 유저분들이나, 네.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유저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마비노기 유저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예쁘게 또 잘 봐주시고, 맞아요. 저희 또 마비는 또 원래 이 유저분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또 되게 또 잘 도와주고. 아, 진짜 그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잖아요. 아, 문화예요, 이제. 이게 바로 마비공성인데. 아, 뉴비 소매치기. 딱 이런 거예요. 네. 넣어주고.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예쁘게 봐주시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하게 마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 네. 좋은 말씀이죠. 얘 보면 다 사람들이 이제 또 그 하이브리드님께서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다. 갓 패치 신의 한 수 업데이트라고 하시고 소매 넣기 뉴비의 맛이다. 마비면 정말 소매를 찢어놨는데 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유저로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마비노기가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연어 게임이라는 게 되게 정말 인식이 크잖아요. 그것 좀 노리신 건가? 연어들을 이렇게 딱 복귀하시는 하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결국 연어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유저분들 머릿속에 마비라는 게임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기억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게임 플레이는 안 하시더라도 팬사이트에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지나 내용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거나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뭐 욕을 하시든 아니면 뭐 칭찬을 하시든 사실 그거는 관심의 네. 표현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들 다 보면서 아, 이 의견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보고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희 정민아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이트를 돌면서 네. 또 이제 쓰자마자 또 이제 욕 쓰는 건다 이제 또 장난해 이제 보고 있나 팀장 하지 마시고 아 팀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즐거운 게임 이렇게 한번 좀 써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응? 다 되게 심리하면서 올 채널 꽉 차면 처음이다. 아 그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사람들 이렇게 그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벤자민님이 이제 불만 안 가지세요. 외부차님이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아 이제 왜 울고 계시고 네. 소마님 즐겁게 사실요 로제제님이요 네. 작년에 그 체인슬래시 행사 때 오셨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죠. 오셨었어요. 그때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주셨었어요. 맞아요. 오 기억하시는구나. 네. 맞아, 그때 인터뷰 요청을 주셨었는데 네. 사실 그 행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예약되어 있는 어떤 인터뷰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유두리 있게 이제 변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때 인터뷰를 응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아, 이게 또 네. 마음에 담아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관심 가져주셨는데도 제가 아. 네,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했었고 이번에도 사실 네. 그 말씀 주셨을 때 네. 제가 알겠다고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도 사실 네. 그 네, 기억들이 있어서 아 네. 진짜요? 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두드려 봐야지 이게 또 나중에 또 나오네 이게 또 아, 아유 오늘 나우의 과즙 넘치는 네 피부 노하우 아 이거 마시면 좀 약간 네. 나이가 어리는 네. 느낌인가요? 이게 되게 표정이 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좀 가까이 대신다 네, 거예요 이렇게 아 예쁘다 네 과즙 넘치는 어 이거 다른 분들도 마셔볼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어디서? 아 그럼 아 밖에서 시중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저희랑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보실 수 있고. 네. 아, 제가 진짜 운이 좋네요. 네네네. 다음 거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좀 약간 게임적 인게임적인데. 네. 자 이제 이번 14주년 시험의 동굴 굉장하네요. 아 저도 마스터리치 실패했는데. 아 어제 제가 2호로까지 깼어요. 아 저희 졌지만 자 우리 웅디렉터님도 한번 도전해 보셨나요 혹시? 아 그럼요. 사실 그 플레이를 해보면서 나름 난이도나 상황들을 이제 보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정말 아 이건 어렵다. 어렵다. 아, 어렵다. 이건 안 어렵다.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걸 진짜 깰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있어. 다 깨시네. 아 이걸 깰 수 있을까? 아. 근데 마비노기 금손 많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금손이 많으신데 진짜 금손들이 깨세요.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넘사벽인 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제가 비단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그거 테스트를 할 때요. 제가 6단계에서 막힌 거예요. 6단계면 이제 거의 한 네. 저건가요? 그 클라우스도 네. 네. 거기서 이제 막힌 거예요. 네. 거기서 야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냥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약간 바로 이제 처음에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 좀 힘든데 어떡하지?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만드신 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네. 깨보세요. 일단 깨보세요. 제자리에 와서 깨보세요. 네. 네 와서 깨주시더라고요. 어 그걸 깨주신다고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역시 컨트롤에 따라 사용하는 소식이 아무래도 네. 인정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럼 역시 손이 좀 좋은 네. 사람은 좋다. 컨트롤 네. 잘하는 사람 다르다. 네. 아 자이언트 아니세요? 제가 듣기는 그 영상에서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네.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자이언트 사실 전 다 하고 있어요. 아 다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어요. 아... 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종족별 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밸런싱을 맞추는 방향이라든지 전투를 할 때도 사실 종족에 대한 것들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데이터나 공식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체감의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네, 체감의 느낌이 달라요. 사실 그러면은 금손이면 뭐 모든 목표가 금손이면 뭐 그냥 성장 경찰을 줘도 다 깨져. 네, 저는 막손입니다. 아, 막손. 네, 저는 막손. 아 여기서 알게 된 진실. 웅 팀장님은 막손이시다. 막손이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금손의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막손이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수준의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막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의 정도를 이제 느끼고 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아, 네. 역시 다 네. 생각하시는구나. 6단계 일단요 지금. 아,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 아니죠. 아, 네. 지금은, 지금은 다 깨셨나 보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자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가 이번 내초에 네코제에 알았죠. 아.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진짜 금손들이 엄청 많아서요. 반지, 뭐 팔찌 이런 거였는데 혹시 이 금손들 중에서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좀 창작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시나요? 정말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어 드디어. 네. 야 단독 취재입니다. 단독 취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아. 그 제가 매년 네코제에 갑니다. 어? 현장에 오세요? 있습니다. 어? 오세요? 네,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항상 가고 이번에도 그 뭐지? 세운상가에 있을 네, 그렇죠. 때 거기에 있었고요. 네. 저 원데이 클래스도 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그렇습니다. 오셨대요 여러분들? 네, 작년에도 갔었고요. 매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지피에서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실제 이제 마비 유저분들이나 네. 아 그리고 작년에는요. 아 재작년이었나? 그 상점에 계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만나고 상품 저 상품도 다 드렸어요. 아 진짜요? 네 선물도 드리고 와, 그러면서 같이 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그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네.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몰라. 아 솔직히 제, 설마 네. 설마 제일까? 그래 솔직히 설마 그럴까? 솔직히 그냥 지나다니시면 그냥 뭐 아 그냥 뭐 동네에 사시는 분이 약간 한번 놀러 오셨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어. 있어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이랑 같이 갔어요. 기자님이랑 둘이 간 거예요. 네. 기자님이랑 둘이 갔는데 기자님이 나름 그래도 이제 취재 비슷하게도 같이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작년 버전 작년에. 네 작년 버전. 어, 작년인데 그게 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무도 몰라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랬더니 기자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아직 노력이 부족하시네요. 아, 자 여러분들 네코제 가면은 공팀장님이 인사하면 자세히 보세요. 계신다고 하시니까 보시다가 저분 팀장님이신가? 아 아니 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아 어. 이상하게 저는 항상 가면 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네. 살이 저 코성희님이 너무 살 빠져서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냥 카메라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살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약간 지금 위에 찍어서 네. 살짝 턱선이 좀 살아. 네. 네. 이거는 사실 카메라의 어떤 네, 내용들이고요. 제 카메라가 좀 좋다는 이거 그런... 되게 좋네요. 아 그렇죠. 아. 역시 그 은하 조건. 이 얘기는요 반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지금 좀 날씬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로젠젠님은 실제로 만나시면 네, 카메라의 비중 비율과는 다소 다르다라는 네, 그런 지점들을 좀 네,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쇼케이스 때 느낌 같은 톤으로 말 안 하잖아요. 네. 지금은 나름 그래도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 진짜요? 네. 나름은 정말 날것의 대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전혀 지금 네. 뭐 거의 이제 완전 지금 팀장님께서 네. 편하신 대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네. 내려오시면 좀 화나시겠다 어머 이제 그죠? 아 같이 좀만 더 지내시래. 뭐라고? 아, 좀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 오케이. 다음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네. 일단 정말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마비노기 룩덕 네. 의장 정말 네. 중요하죠, 마비노기에서. 네. 이 디렉터님만의 지향색이 있는지 그리고 아. 혹은 애용하는 의장용 옷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향색과 의장. 근데 이거 왜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팀장님. 왜요? 아니 마비노기 오래한 사람이면 고로 지향색이 하나는 있는 법. 네. 그럼 그거 정말 자존심보다 정말 크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궁금하세요? 아 궁금합니다. 오호. 정말 궁금해요. 제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뭐, 지향색 제일 중요하지. 오 마비하면 의장이죠.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네. 저의 지향색은요 블랙 앤 골드입니다. 블랙 앤 골드.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럼 옷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옷은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예쁜 옷을 입진 않아요. 예쁜 옷을 입지 않나요? 네. 마비의 지향은요, 네. 초보자 유적 코스프레이죠. 아, 아시면서. 아, 또. 아시면서. 아, 또 이게 또 초보자인 척 하시네, 또. 아, 또 뉴비인 척 하시네, 또. 아,
마비노기 하는 사람 다 이상해 하여튼가. 아, 이거 마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 괴수면서 자꾸 막 초보인 척 해야 돼. 아, 그래. 기본적으로 그 초보자 코스튬 플랜 해줘야지 이제 마비 좀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팀장님 그저도 하시니까 이게 역시 위에서 그러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역시 이게 있구나 이게 또. 그렇습니다. 네. 아 리볼 리골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계시네. 리골 리골 조합 짱이다. 또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네. 또 다른 거 뭐 있죠? 그죠. 역시 뭘 좀 아. 노냥 노냥님이죠. 역시 뭘 좀 아셔. 네. 리골 리볼? 리골 리볼은 혹시 의상만 어떤 걸 아시는 겁니까? 의상이요? 네, 초보자 코스프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아시나요? 아, 일단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죠. 아, 그래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맞아, 그렇네요. 네, 좀 애매하잖아요. 또 이제 또 막 하다가 사람들이, 어? 님 디렉터님이세요? 네, 디렉터님입니다. 이러면 또 끝이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사칭이 네. 생깁니다. 아. 사칭. 네. 되게 재밌죠. 사칭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돼. 아, 또 이제 한수 앞을 또 보시고 얘기해주시네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요, 제가 무슨 경험을 하냐면, 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네. 방송에서 네. 제가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 한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요? 아니,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저도 이제 뭔가 채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채팅을 하잖아요? 채팅을 막 해요. 그러면은 약간 사칭 아니야? 사칭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서 네. 스파이로 항상 자리 뺏기신다는 그 네. 지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을 항상 의심하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어요. 항상 보신 있어요. 아, 한번 이것도 궁금하신데 혹시 유튜브 쪽이나 네. 그 방송 쪽도 다들 다 보시나요? 한번 개별적인 질문인데 이거죠? 네, 저 자주 봐요. 아, 네. 그러면 그 이건 약간 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유튜브에서 마비노기 방송하면 역시 로젠젠이죠. 아, 라이트님 죄송. 야, 인정하세요. 나이스. 아 오늘 정말 최고로 기쁜 날이네요. 아 나이스. 그 답변 듣고 싶으시죠? 아 눈물 흘리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라무님 죄송. 아 이거 장난 여러분 장난이고 저도 뭐 다 친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고 다 아는 거니까 역시 마비노기 라이트 모카. 자, 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제 아쉽다기보다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보시는지. 왜냐면 네. 항상 많은 분들이 방송하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정말 그분들 노력하시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요, 진짜 제가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뭐 3명, 4명, 9명, 10명 들어가 있는 채널도 들어가서 봐요. 네, 정말 봐요. 방송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들어오신다는 거죠. 방금 봅니다. 채팅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10시 방송하세요. 이제 방송하사 늘어요. 쫙 이제 그냥 아 기대하겠습니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실제 이제 플레이 네. 하시는 걸 보면 네네. 어?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다시 듣구나. 아, 실시간으로 원래 이건 아니었는데 아, 실시간으로 가슴이 아파오는 그럼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쪽 의도에 맞춰서 이제 나름 이제 잘 플레이 해주시면 그래 아 그래도 너무 그래도. 좋아하시고 그죠 아 네.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정말 크구나 이렇게 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저도 되게 더 막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되게. 아 그럼요 정말 도움 많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 개발실 같은 경우는 유저님들이랑 같이 함께 개발하는 거지 뭐 네. 개발실 몇몇 분들이 한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마비를 같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유저분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마비노기 네. 정말 좋은 말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아 질문이 또 있어요? 아 진짜 딱 하나만 이거 정말 중요해서 죄송해요 대박. 너무 궁금해서 네. 아 사실 살짝 궁금한데 자 이 블로니 캐릭터가 약간 사신이 들어간 질문이 너무 예뻐요. 혹시 블론이 약간 주문하실 때 네. 혹시 그런 거 있으신 거 좀 약간 몇 개만 얘기할 수 있나 아. 이런 거 일부러 막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나름은요 추억당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정말 같이 성장하는 내 친구 네. 이게 필요했어요. 아 그걸 NPC를 만드는 게 필요했나? 네. 네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만들면서 이번에 블로니 같은 경우는 진짜 시안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진짜요? 그게 보여요. 맞아. 그게 있어. 어마어마하게 잡았어. 제가 그래서 아트 유닛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아트 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고생하시는 만큼 저희가 너무 즐겁습니다. 죄송해요. 아, 제가 죄송해요. 눈물이.
아, 아니, 그래도 그, 여러분 보이시죠? 자, 아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맞아. 블로이 너무 이뻐요. 아트 팀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진짜 많이 고민했고요. 같이 이제 막 시안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또 시안도, 시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도 네. 고르기 헷갈려요. 아. 힘들어, 거기서도. 그러면은 막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 둘, 뭐 컨셉부터 뭐 스토리부터 다 네. 논의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잡아나가는 과정의 어떤 결과물이었는데요. 네. 네, 역시 그렇고 많이 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네. 거기 그 뭐지 동양에 보니까 네. 글들 중에 이번에 추억당 업데이트가 약간 이벤트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추억당 업데이트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쭉 이렇게 사시면 돼요. 아,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벤트 잠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시 이벤트입니다. 항상 할 수 있어요. 네. 이벤트가 아니고요. 사실 컨텐츠의 하나예요. 네. 아, 이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벤트가 아니라 컨텐츠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뭐, 새로 오시거나 돌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언제든지 편하게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친구들 데려오세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트팀과 네. 팀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